주님 주신 새 아침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가 357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1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 벽에 드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사람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1839년에 등장한 카메라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카메라는 당시 화가들에게 엄청난 위기감을 주었다고 합니다. 화가들의 전유물이었던 이 어떤 대상을 재현하는 일을 이 화가들보다 카메라가 훨씬 더 정교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네를 비롯한 인상주의 화가들은 포기하지 않고 대상을 잘 재현하는 일은 카메라에게 넘기고 대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모색했습니다. 그렇게 모네는 평범한 건초더미를 시간과 계절과 날씨에 따라서 다르게 그림으로 해서 무려 25번이나 다르게 그림으로 해서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길들을 열게 된 것이죠. 이 글을 마무리하면서 저자가 마지막에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문은 벽에다 내는 것이다. 생각해보니까 그렇습니다. 문이 있고 그 위에 벽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벽이 있었는데 거기다 문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글이 제게 너무나 다가왔던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전차부대, 최정예 전차부대가 코앞까지 쫓아와서 목숨을 노리고 있는 것이 이 절체절명의 상황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어디를 봐도 길이 없어 보입니다. 사면초가의 이 위기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다였습니다. 1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16절에 보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나쁜 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기도하는 것은 멈추고 일어나서 백성들로 하여금 바다로 저 바다로 나아가게 하라. 그리고 너는 그 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들고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홍해 바다가 이들에게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가로막은 벽이었고 두려움의 이유였고 절망을 준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를 향해 걸어가라. 지팡이를 들어 그 바다가 길을 내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자신의 역사를 이루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순종이 없이도 얼마든지 홀로 바다를 가르시고 그리로 건너가라고 하실 수 있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발걸음을 떼고 모세는 말도 안 되는 일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바다가 갈라지도록 그 바다 위를 향해 지팡이를 들자 바다 한가운데 길이 나기 시작한 것이죠.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꿈꾸지 못한 길이 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꿈꾸시는 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만 홍해 바다 한가운데서 길이 있다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인도하던 구름 기둥을 급히 뒤로 돌려가지고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막으시고 또 그들 앞을 가로막았던 홍해는 갈라놓으실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면초가에서 바다와 군대는 온통 장벽이었고 온통 위험이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는 막으시고 하나는 여시는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정말 차원이 다른 세계를 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를 그렇게 두렵게 했던 바다로 들어갈 수 있고 우리를 가로막아 죽음으로 인도할 것만 같은 바다가 길을 낼 것을 명할 수 있는 그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 바다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이 바다를 제압할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명하신 다음에 위기를 만나면 모른 채 하는 그런 힘없는 주인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늘 죽음의 장소입니다. 물은, 많은 물은 노아의 시대 때는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세상을 삼켰던 것이 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자신들이 탄 배를 위태롭게 할 만한 무서운 것이 바로 이 바다였습니다. 그러나 그 바다는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되자 그에 순복하고 물러나고 마른 땅을 내어줬습니다. 제자들을 죽음의 공포로 몰았던 그 바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잠잠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의 물을 제압하는 그 권능으로 그 바다를 멈춰 세우셨고 그 바다 한가운데서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명하시고 바다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인 것이죠.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어제는 두려움만 주었던 그 길을 오늘은 순종함으로 내걸을 수 있고 그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갈 수 있으며 어제는 벽에 맞닥뜨린 것 같은 현실이었지만 오늘은 그 벽에 문을 내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면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보십시오. 물이 없다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강이 없다 말씀하시지도 않고 불이 없다 말씀하시지도 않지만 그것들이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할 것은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두렵게 했던 또 하나의 대상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애굽의 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 그러면 애굽의 최정예 군대 역시 그 길 따라 건너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쯤은 고민해 볼 것 같습니다. 저 물이 우리를 덮치지는 않을까? 하나님이 내신 저 길이 우리를 덮치지는 않을까? 그러면서 잠깐 멈춰서 고민했을 법도 한데 애굽의 군대는 지체 없이 하나님이 내신 길로 들어와 버립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께 교만하고 자신의 군대의 힘만 의지했기 때문에 저들의 끊임없는 하나님에 대한 무시와 불순종과 교만을 하나님은 이 홍해 바다에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생명의 길이었는데 애굽의 대적에게는 사망의 길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달구리에 짐을 싣고도 걸어갈 수 있었던 그런 마른 땅이었는데 애굽의 최정예 병거들은 그 바퀴가 떨어져 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꼼짝달싹 할 수 없이 그 바다에 갇혀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가두시고 그들의 교만과 불의와 무자비함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 위기 속에서 애굽의 군대가 비로소 깨닫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어제 14장 14절에서 내가 이제부터 너희를 위하여 싸우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지금은 대적들의 입에서 확인되고 인정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는구나 라고 그들을 얕보고 조롱하였던 그 애굽의 군대의 입에서 인정되고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14장 13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라라는 이 말씀은 30절의 말씀,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애굽 사람을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엄청난 파도가 애굽을 덮쳐버렸고 단 한 사람 예외 없이 모두 죽어서 이 애굽 병거들의 군인들의 시체가 바닷가에 떠밀려 오는 것을 보면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냥 힘없이 능력도 없이 자신의 말에 책임도 없이 나보고 바다로 들어가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었구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야만 돌아올 수 있다는, 성취함이 없이는 증거되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수로 홍해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홍해 앞에 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여정을 기록한 지도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홍해야말로 정확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최정의 장소였습니다. 광야 내내 그들을 쫓아올 위험이 있을 수 있는 이 애굽의 군대를 소멸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진실로 인정하게끔 한 곳이 바로 이 홍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31절 오늘 본문의 끝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첫 번째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의 경외하는 것과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인 것이죠. 애굽에 무덤이 없어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는 거냐고, 그냥 우리 좀 내버려 두어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고 고백했던 그들이었는데 그들이 이 위기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그들이 홍해 바다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며 비로소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이 된 것이지요. 앞이 가려막힌 것 같고 뒤로 돌아설 수도 없는 곳에 선 것처럼 느끼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도함 없이 홍해 앞으로 이끌지 않으십니다. 홍해 앞에서는 우리의 지혜도 능력도 요행도 무력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에 내가 물에 들어가 있느냐? 내가 불에 들어가 있느냐? 내가 정말 험로 안에 서 있느냐?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지금도 동행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면 홍해는 길을 낼 수밖에 없고 대적은 바다에 잠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과 지혜가 무력한 그곳에서 나의 한없는 무력함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과 권능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홍해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비로소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인정합니다. 내가 주님을 경외합니다. 더 이상 애굽의 종살이로 사는 것, 그것 내가 만족하거나 그것 내 힘에 담지 않고 내가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고백을 마음속으로부터 터져나오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지독히도 무기력한 자리 홍해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은혜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가 많은 위기로부터 근심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귀 기울이면 그러면서 어렵지만 바다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종의 걸음을 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일들을 우리가 오늘 하루 목도하며 밤에는 주님을 찬양하는 하루로 마감할 수 있는 오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홍해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이 아침에 소망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혜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면서도 문제 앞에서는 손쉬운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다 낭패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시간 믿음을 올려드리며 말씀에 의지하여 한 발자국을 떼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인정하며 경외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위기와 두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하는 은혜로 마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개강한 모든 다락방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난 영혼들이 함께 울고 웃으며 믿음의 길 같이 걷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